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번 달에 콜라보 샘플팩 원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원두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핸드드립 스킬도 하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. 꿀팁이에요, 꿀팁. 자, 이번 달은 부산에 위치한 트레저스와 함께 샘플팩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우선 샘플팩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핸드드립 스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. 두 가지 원두로 구성된 샘플팩인데 미리 이렇게 추출을 해왔거든요. 이 원두 이름이 에티오피아 시다마 투아콕입니다. 근데 재밌는 건 하나는 내추럴이고 하나는 워시드 방식이에요. 방금 말씀드린 내추럴 워시드, 이게 뭔 차이냐면 가공 방식의 차이입니다. 똑같은 생두이긴 한데 하나는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을 한 거고 하나는 워시드 방식으로 가공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샘플팩을 구매하면 가공 방식에 따라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, 요런 거를 좀 느껴볼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낸 샘플팩입니다. 맛부터 한번 볼게요. 내추럴입니다. 워시드. 자, 일단 이 두 개 큰 틀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 복숭아 느낌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기분이 좋고 내추럴적이 좀 더 단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베리류의 산미들도 좀 느껴집니다. 기본적으로 둘 다 어느 정도 산미는 있는 편인데 이 워시드는 내추럴에 비해서 조금 더 산미톤이 밝습니다. 근데 그게 부담스럽게 막 톡톡 치고 나온다 이것보다는 산뜻하고 상큼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추럴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도 좋습니다. 에티오피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원두거든요.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, 요걸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매력이 있는 애들입니다. 얘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게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좀 실속형으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맛보시면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이 원두들 어떤 레시피로 내리면 더 맛있는지도 제가 트레저스 대표님께 배워 왔거든요. 아이스 레시피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. 그럼 지금 사용하신 원두는 몇 그램일까요? 지금 사용되는 원두량은 20g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한 2g 정도씩 줄여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. 저희는 이제 조금 굵은 입자를 사용하는데요. 굵은 대신에 이제 물량이나 물줄기를 조정해서 향이나 이런 맛을 조절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저희는 이제 블루밍 할 때 한 30에서 40g 정도, 1.5에서 한 2배수 정도 물을 주고 있고요. 푸어 후에 한 20g씩 나눠서 5번 정도 푸어를 하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3초 사용하고 있고요. 취향에 따라서 한 5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초반에는 조금 더 커피의 플레이버나 농밀한 농도감을 위해서 가늘게 주고 있습니다. 한 3차 푸어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푸어를 하고 있고요. 4차 푸어부터는 좀 더 굵게 넓게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수별 간격은 대략 5초에서 7초 정도. 예, 마지막에 푸할 때는 굵고 넓게 해서 마무리를 해줘요.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. 지금은 총 140g의 물이 투하가 됐습니다. 총 최종적으로 추출 시간은 2분에서 한 2분 20초 사이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. 푸어는 이제 물의 대비는 짧긴 한데 밑에 저희는 얼음을 둬서 같이 희석되면서 보통 일반적인 한 장량에 거의 맞춰서 추출이 됩니다. 얼음은 사실 이게 얼음 강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기존에 좀 강도가 약할 때는 거의 풀로 채워서 하긴 했는데요. 지금은 좀 얼음 강도가 강한 얼음이어서 한 150g 정도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농밀해요. 뭔가 이게 집중돼 있는 느낌. 자, 방금 보신 아이스 레시피 독특하죠? 원두 양에 비해서 물 붓는 양이 작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첫 모금 딱 먹으면 좀 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먹기가 힘들다, 너무 쓰다 이런 느낌의 진함이 아니에요. 그 딱 액기스만 모아놓은 그 과일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좀 농밀한 느낌,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근데 저랑 같이 가서 맛을 봤던 팀원은 첫 모금은 생각보다 좀 진하다, 근데 얼음을 서서히 녹이면서 먹으니까 농도가 점점 먹기 편하게 바뀌면서 좋았다, 요런 얘기도 해줬습니다. 나는 첫 모금부터 그냥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, 차 같은 느낌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두 양을 좀 줄이거나 핸드드립을 할 때 물 붓는 양을 좀 더 늘리면 농도가 좀 연해집니다.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좀 조절을 하면서 드시면 좋겠죠. 개인적으로는
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그 레시피대로 한번 내려보시고 내 입엔 너무 진하다 하시면 좀 조절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봅니다. 자, 이제 따뜻한 레시피도 한번 보고 오시죠. 지금 분쇄도는 어느 정도일까요? 저희는 이제 핫아이스 거의 다 비슷한 분쇄도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러면 이것 또한 일반적인 핸드드립보다는 좀 더 거칠게 분쇄를 했다. 마찬가지로 입자가 굵은 대신 이제 물줄기로 컨트롤해서 부어하고 있습니다. 2차 푸어에서는 90g 그리고 1차 푸어 때보다 물줄기가 조금 더 굵게 해서 커피 패드가 이제 아까보다 많이 올라오니까 조금 더 넓게 푸어를 해줍니다. 마지막에는 푸오버 하듯이 강하게 푸어해서 이제 260까지. 오, 이번에는 막 확실하네요. 네. 강하게 푸어해서 깔려있는 미분을 끌어올려주고 물 빠짐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하게 푸어주고 있습니다.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? 저희는 거의 동일하게 2분에서 한 2분 20초 정도 사이에 정도. 자, 방금 따뜻한 브루잉 레시피 봤는데요. 이 레시피에는 재밌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 하면 1차, 2차 때 물을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이게 뭔 소린가 지금 좀 궁금하죠?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차 추출 구간별로 이제 조금 다르게 레시피를 짜서 추출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푸어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벽면으로 물을 안 부으시면 됩니다. 요거는 붓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실 건가요? 네, 1차 추출을 얘는 이제 한 70 정도로 줄이고 중간 2차 추출을 좀 더 훨씬 더 넓게 사용해서 단맛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. 그리고 2차 추출을 100으로 늘려서 추출했습니다. 방금 전에 뽑은 두 잔의 차이는 1, 2차가 서로 물량이 바뀐 것밖에 없다? 네네.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. 네, 향이나 산미 톤이 훨씬 더 도드라지고 뒤에 컵 같은 경우 향은 조금 줄어들지만 훨씬 더 밸런스 있고 이제 단맛 위주로 좀 더 추출됐을 겁니다. 이게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요?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푸어를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물을 끊어주면서 이제 흐르는 물에 용해되는 것보다 멈춰서 순간적으로 용해되는 구간이 훨씬 더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나게 되는데 그거를 초반에 추출 1차를 늘려버리면 물이 멈추는 시간이 늦게 멈추기 때문에 초반에 향미나 이런 산미들이 더 많이 도드라지게 추출됩니다. 멈추면 어쨌든 이제 용해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상승하는 구간을 언제 시키느냐에 따라서 맛의 변화가 생깁니다. 실제로 물 차수를 많이 끊어주면 훨씬 더 수율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아이스 추출할 때 적용한 방법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좀 더 짧게도 끊어보고 좀 더 길게도 끊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뭔가를 좀 찾아낼 수도 있겠군요. 네, 뭐 일단 처음 드셨을 때 우리가 바로 입맛에 맞는 맛을 찾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쓰는 레시피를 적용을 한 다음에 맛을 나는 좀 더 향이나 산미톤을 좀 늘리고 싶다면 1차 푸어하는 물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훨씬 더 도드라질 거고 나는 이제 좀 자극적이 싫다라고 하시면 1차 차수의 물 푸어 양을 줄여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안정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대표님, 근데 제가 지금 이 매장 오늘 처음 왔거든요. 네. 뭔가 새거 느낌이 확 나는데 뭐 매장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. 네, 지금 이제 오신 매장은 일주일 전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매장이고요.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수영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 점포로 이전한 지 이제 5년 차 되고 있고 총 8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. 전포동에 저희가 이전한 지 한 5년 차이긴 한데 지금 바가 있는 공간이 매장이었고요. 저기 백룸까지 다 해서 그리고 옆에 이제 홀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
원래는 로스팅 룸이었는데 6평밖에 안 돼서 로스팅 룸은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. 로스팅 룸을 빼고 이제 매장으로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 했습니다. 네. 요 드레저스에 와야 될 이유 공부 한번 해주세요.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상시로 다양한 스페셜티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한 6종에서 8종 정도 항상 구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시면 바에서도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시면은 간단한 정보나 그리고 커피에 대한 뭐 저희 추출 레시피도 편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소통들이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차 때 물을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1차 때 물을 좀 작게 붓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.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드셔 보셔야 됩니다. 딱 내려가지고 드셔 보시면 아, 내 입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두 개는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, 요거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. 이 트레저스 원두뿐만 아니라 다른 원두들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가지고 계신 원두 있다 하면 꼭 한번 이렇게 내려 보세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 맛도 있고. 자,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요번에 트레저스랑 준비한 게 샘플백뿐만 아니라 요 싱글 원두 한 종도 있거든요. 얘 이름이 콜롬비아 포토시 트레스 드래곤즈 내추럴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딱 들어오는 맛은 와인 같아요. 레드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납니다. 컵노트를 보면 또 체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체리 느낌도 나는 것 같지만 약간 앵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앵두 드셔보신 분 계실 겁니다. 그 상큼한 빨간 색깔 그 맛 있죠? 빨간 맛 그 느낌 나요.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 확 나와요. 산미는 어느 정도 있는 커피예요. 그래서 이런 화려한 커피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